이번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해서 약 100회에 걸쳐서 팀 주피트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먼저 코디드 코리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팀 주피트가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의 아주 작은 모임 커뮤니티입니다. 그게 코디드 코리아이고 여기 주축 멤버들은 예전에 MIT 대학의 OLPC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인 개발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교육사업이었죠. 교육사업이었고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어떤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연구과제들을 여러 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을 개발한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단 말이죠. 오픈에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영리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 사업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득불. 그래서 주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된 일은 블록체인 기반의 원천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오픈에시가 그러한 거죠. 이게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이런 이제 오픈에시를 학습자들이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 하늘을 지금 요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잉어 와 같은 걸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나 간단해요. 하늘을 휘젓고 헤엄치는 거대한 잉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저희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 대의 드론이 모여서 잉어를 구성해서 하늘 밤하늘을 유유히 헤엄치는 그런 걸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겠죠. 이것들을 그냥 만대가 아니라 각기 소유자가 다른 만대의 드론. 그 중에서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드론을 모아서 이렇게 하늘을 헤엄치는 잉어를 만든다는 거. 그렇게 평창 올림픽의 그런 드론 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드론 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느냐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사회와 산업의 전 분야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술을. 그러니까 교육 사업, 교육 분야든 산업 분야든 정부든 금융이든 하늘을 헤엄치는 거대한 잉어와 같은 그러한 기술들과 시스템을 선보이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러한 도구, 그러한 목표, 사회 각 분야에 거대한 잉어를 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오픈에시에 기반한 플랫폼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도구예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눈에 보이는 드론 잉어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 분야, 대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기존의 대학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학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은행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와는 다른 그러한 시스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러한 도구를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과목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이 약 50개 정도 과목을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 오픈에시 플랫폼의 기반 기술들은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를 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5년간에 걸쳐서 또 정부 관련하는 일들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어와 수학 그리고 컴퓨터 코딩에 관련된 과목들 50개 정도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리스트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작성했던 과목들 5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약 40개 정도가 거의 이제 체계가를 다 잡아서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아직 10개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 10개 마저 이제 2018년도에 마저 하게 되면은 유치원 그 OLPC MIT의 OLPC 프로젝트가 어린이를 위한 One Laptop Child라는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생들부터 대학원생들까지 영어와 수학과 코딩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 OpenAI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수준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지난 이력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OpenAI 플랫폼을 요거는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컴퓨터도 좀 잘 다루고 영어와 수학도 좀 잘하는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OpenAI 플랫폼 백서, 화이트 페이퍼와 유튜브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penAI 플랫폼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비단 이제 암호증표나 뭐 암호화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가 법용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이나 은행을 만드는데 무인은행, 자율운영 은행을 만드는데 들어간 기술과 똑같은 기술로서 하늘을 나는 수만 마리의 드론이 만드는 군무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상당히 재밌죠. 은행하고 요 물고기 하늘에 이렇게 드론들이 물고기 형체를 만들어서 오색찬란하게 그렇게 헤엄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술이잖아요.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기술입니다.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과정들을 그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유튜브사에 다 영상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사례로서 그 두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폐 금융 체계와 교통 물류 체계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직접 코딩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Open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한 나라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다 통합한 그러한 금융 시스템 그것을 이제 글로벌 자율운영은행으로 구성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똑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또 국가의 교통 물류 체계를 구성하는 것 또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OpenAI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예제로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들이 보면은 이제 국가 항공 물류 체계와 국가 기록원, 국가 기록원을 디지털 국가 기록원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 항공 물류 체계는 이 드론입니다. 이 드론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일부하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가 이 OpenAI 플랫폼 백스에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그대로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라는 것이 실습 예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같이 한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평창에서 모여도 좋고 어쨌거나 밤하늘이 어두워야 되니까 어두운 서울 한복판은 안 되겠죠.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한번 만대의 드론으로 이 잉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실습 과제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무인약국, 무인편의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 과제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 오버뷰,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폐금융체계와 교통물류체계에서 익힌 OpenAI 플랫폼 기술들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이제 마치고 나게 되면은 하나라도 마쳤으면은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주피터 팀입니다. 팀이고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지원팀이 있고 그리고 화폐금융 태스크포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물류 태스크포스 등이 있는데 화폐금융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에서 언급된 국가 화폐금융체계 이거 온라인
지금 강의 에피소드가 이게 한 300개 정도로 진행될 겁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사업화를 담당하는 겁니다. 사업화라고 한다면 표준화폐를 각국에 보급하는 사업, 글로벌 온라인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월드뱅크라든가 IBM이라든가 IBLD와 같은 그런 것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등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주력 사업이 됩니다. 화폐금융 태스크포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글로벌 온라인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밑에 있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사람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 명이 이 모든 걸 다 잘한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랑이라고 하는 펑셔널 언어에 도통한 사람, 사이클 JS에 도통한 사람, 그냥 좀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XMPP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 다섯 손가락이 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그리고 레디스와 몽고DB, 텐스플로우, 구글에서 만든 머신러닝 툴이죠. 그리고 로보틱스와 설치 알고리즘, 요것들은 요 밑에 있는 프로젝트 각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다 쓰이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요 기술들을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 두 개 정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둘, 넷, 여섯, 일곱 명을 모집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요 기술들이 쓰입니다. 요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팀별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각 팀별로 또 그에 준하는 다른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금융 TF 같은 경우, 테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지식이고,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는 좀 다릅니다. 이건 또 회계나 세무사하고 좀 다른 분야인데 금융분석, 재무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드뱅크나 이런 기관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을 속속히 꿰뚫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IBLD가 두 개가 중복되어 있네요. 포함되어서 그러한 팀들이 위에 있는 여기 이 전문가들과 밑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합쳐서 화폐금융 태스크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태스크포스가 글로벌 온라인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투입을 하게 될 텐데, 이 화폐금융 태스크포스는 지원팀이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팀은 코디더 코리아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렇게 많은데, 바로 저 같은 사람, 제가 이 지원팀에 소속됩니다. 제가 지원팀에 있으면서 각 태스크포스에 필요한 어떤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7월달 정도에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7월 전에 이 오픈에시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전에 요 국가 화폐 금융 체계라든가 교통 물류 체계 코딩 과정까지 몽땅 다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학습하시면서,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 또 요것도 학습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적용 실습도 좀 하나하나 정도는 골라서 해보시고, 그리고 요 프로젝트 자기가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물류 TF인데, 요거는 자율교통물류체계를 사업화합니다. 요 마찬가지로 주력사업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자율주행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과 협의를 해서 서울에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성을 하면은 그 구성된 자율주행 이 도로만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요구의 시스템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버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자율주행 체계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머신러닝 분야의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은 이렇게 머신러닝, 텐스플로우 전문가가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죠. 텐스플로우를 아주 잘 다룬다는 것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겠죠. 그 외에도 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화이트 페이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들도 다 화이트 페이퍼가 다 있으니까 그
그 화이트 페이퍼를 참조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고 시장의 크기는 또 어떠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다 화이트 페이퍼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마찬가지로 교통과 물류와 지자체 이런 관련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공물류 TF는 우리 처음에 봤던 이 그림입니다. 요 드론, 만 대의 드론으로 구성하는 밤하늘의 무지개 성화. 그죠? 요 무지개 성화인데 요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사업이 눈에 띄는 거예요. 드론 퍼포먼스 이벤트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국가 항공물류 체계에 모두 다 화이트 페이퍼와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대신에 전 세계의 드론 퍼포먼스 이벤트 대신하자는 거죠. 불꽃놀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저비용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도 없죠. 불꽃놀이 하게 되면 그 화약에 의한 공기 오염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주된 첫 주력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요거 밑에 있는 드론 택배와 같은 항공 물류 시스템이죠. 무인 시스템. 화물용 비행기 보잉 747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수송하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들은 사람은 기장과 부기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무인화, 자율 비행체로 바꾼다더라도 인명에 피해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물류를 이렇게 무인 항공기, 무인 보잉 747 이런 걸로 대신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드론 택배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주된 사업이 될 거고 당장은 여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역시도 드론이라든가 항공기계, 항공전자 이쪽의 전문가들이 참여가 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팀이 짜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관리 TFP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체계를 사업화하는 겁니다. 국가기록체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디지털 국가기록원을 설립하는 거예요. 국가기록원 한국에 이제 있는 모든 문서들을 종이 문서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한 것이 디지털 국가기록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문서학이나 정부조직법, 정당 이런 데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기록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사업을 수주를 해서 그런 다음에 국가기록원이나 혹은 정부로부터 정부 사업을 시도해서 일단 공공기관의 문서부터 이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이 태스크포스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체계 여기에 다 기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력은 디지털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IBM의 인공지능 의사 닥터 왓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MRI를 자동 판독, 영상 판독을 자동으로 한다거나 하여튼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도 요 의료 분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의료 TF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전공별로 이제 의료 인력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일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의료 TF입니다. 교육 TF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체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사업화한 것이고 주력은 디지털 초중고 및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초중고 대학과는 좀 다른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형식으로 듣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도 모르고 제가 뭐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저한테서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도 있고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형식인데 그러한 디지털 형식의 초중고 대학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영상들, 양질의 영상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MIT, 스탠퍼드, 버클리,
존스 홉킨스 뭐 굉장히 좋은 대학들에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죠. 그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지금의 대학 시스템 서울대학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 TF입니다. 그리고 시장 TF는 국가시장 체계를 마찬가지 사업한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표준화폐 기반의 온라인 시장 시스템이죠. 요거는 그 표준화폐 자체가 시장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시장 왜 들어있는지는 아시죠? 요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까. 그 시장 시스템을 좀 더 정형화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시장 TF이고 특히 무인마트와 무인편의점 마트와 편의점을 무인화하는 그런 자율운영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 마찬가지로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 TF 같은 경우에는 산업 세분류별 프랜차이즈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표준 산업 분류표를 보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세세분류 각 그 분류 항목에 맞춰서 각각을 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구성함으로 해서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어떤 생산 어느 한 국가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그리고 높은 품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산업계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산업 TF의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체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체계에 아주 상시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런 품질관리라든가 ERP, 통계, ISO, AS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의 표준입니다. 항공산업 비행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아주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AS 9000 이런 것들입니다. AS 9000, 9001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산업 세분류의 프랜차이즈 전반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 튀기더라도 비행기를 만드는 품질 기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품질 보장 시스템 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죠. 그게 산업 TF입니다. 스포츠 TF도 있고 그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기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 요것이 스포츠 TF의 1차 목표입니다. 뭐냐니까 선수들이 7살 때부터 연습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나이가 20살이다. 7살 때부터 시작해서 20살이 될 때까지 치룬 모든 종류의 훈련 시간, 경기의 성적 이것을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 기록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 그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과목을 참조를 해서 스포츠 과학 기존의 어떤 협회나 연맹을 대신하는 그 각종 연맹들 있잖아요. 각종 협회도 있고 뭐 빙상 연맹, 빙상 협회, 뭐 수영, 뭐 구기, 축구 등등 있는데 그런 협회와 연맹을 대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스포츠 TF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분야이고 스포츠 이론과 실무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앞서 말했던 이 모든 조직의 모든 팀의 필수적인 인력들 요 전문가들 함께 해서 가시적인 목적은 각 분야 산업과 사회와 어떤 정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전 분야에 이렇게 밤하늘을 헤엄치는 무지개 성우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 주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일을 우리 팀 주피터와 함께 맞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미 실력 갖춘 분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누구나 환영합니다. 밑에 있는 메일을 남겨놓을 텐데 그 메일 주소로 간단한 자기 주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제 말고 아마 다른 분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채팅룸 주소를 알려드리면은 그 채팅룸 아 채팅룸에 클릭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입장할 수 있는 허가를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채팅룸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TF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성이 되면 구성된 TF부터 단기적으로 그 실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더불어 정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다가 한번 무지개 송어를 날려보시길 바랍니다.